과일은 포도하고 오렌지하고 대추, 방울, 토마토하고 키위하고 사과하고 참외하고 산딸기거든요. 요거 얼마 전에 제가 과일컵 만들고 과일이 많이 남아가지고 오늘 요거 가지고 청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청 보시고 만드는 거 보시고 과일컵도 한번 영상 참고해 주세요. 과일이 다 합해서 1.7kg거든요. 원래 청을 담으려면 과일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가정에서 먹는 거니까 과일이 조금 남았고 그래서 한꺼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소독된 유리병 두개 준비해 주세요. 설탕은 사탕수수 원당입니다. 사탕수수 100% 추출물이라서 일반 설탕보다는 조금 덜 달거든요. 그래서 과일이 1.7kg면 2분의 1만 설탕 넣으면 되는데 850g 넣으면은 달지가, 원당이 달지가 않기 때문에 1kg를 제가 잡았습니다. 입자가 굉장히 조금 굵어요. 식이섬유가 많고 천연 미네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비싸더라도 원당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설탕이니까 여러분들도 원당 많이 사용하세요. 이걸 한꺼번에 다 같이 넣어서 섞으면 딱딱한 과일하고 무른 과일이 있기 때문에 설탕이 녹을 동안 이렇게 젖어줘야 되니까 과일이 조금 뭉그러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넣고 먼저 설탕 넣어줄게요. 설탕 1kg입니다. 과일 1.7kg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포도. 전부 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건져 놓은 과일들입니다. 이렇게 설탕을 녹여주세요. 원당이라서 잘안 녹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하고 오렌지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키, 참외, 산딸기, 초코까지 과일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녹여줍니다. 소독된 병에 80%만 넣어주세요. 두 군데에 갈라 담았습니다. 지금 과일에서 즙이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과일즙이 차 있거든요. 이 설탕이 녹으면서 즙이 더 올라오기 때문에 유리용기에 80% 정도만 담아주시고 실온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조금 두셨다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탄산수에 타서 에이드처럼 드시면 되고요.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되고,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얼음 넣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에 과일청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